그렇지, 그렇지. 왕기한다, 왕기해. 다음 주 한타로 봅시다. 그리고 잠구고 이거 두 개도 집을까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와. 미롤 고블린 약간 비슷한 출발로? 너무 가는데요, 근데. 이거는 너무해요? 네. 다음 턴에 바운티 헌터 두 개 나와요. 진짜. 와. 근데 잠그는 게 아예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클락 두 개였으면은 잠글 만했어요. 클락 두 개? 네. 저는 페어 아니면은 111은 안 잠궈요. 난 이제 부자다. 왜냐면 다음 턴에도 111 똑같이 나오는데 기회를 날리는 거니까 페어 만들 기회. 이게 훨씬 좋죠. 바운티 두 개 모아뒀으니까. 모든 목숨에는 값이 매겨져 있지. 도끼 세상이 왔다. 이거 늦게 뛴 때리긴 하나? 2초 동안. 아니, 무조건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다 뒀으면 아예 뒤에다가 둬서. 그게 낫겠다. 크립 상대로. 이제 2초 동안 안 싸운다는 뜻 아닌가? 그 2초 뒤에 뛴다는 그 소리가? 전투불능 상태 아니야? 2초 동안? 크립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궁금해서요. 안 때리지 않나 여기서? 아니, 2초 동안? 그래도 오면 때리죠. 오면 때리죠. 아 이렇게 때리네. 아 근데 이거 버프 아니 변경이 좀 적응을 좀 해야겠는데요? 이게? 난 이제 너무 다르다. 뒤에 나오면은 이걸로 오크 맞추기 일단은? 일단 오크 맞추기. 네, 일단 이렇게? 아 이거 앞에다 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 사이에 이렇게 하고 뭐 할 게 없네. 밥 시키면 안 시켰냐고요? 안 시켰어요. 돼서 제가 끝나고 방송 끝나고 사드릴게요. 앞에서 시키는 게 맛이 없거든 이 주변에가. 네, 아직 사주고 보낼게요. 어, 스태프다. MOM. 오늘 밤은 잔치를 벌이겠구나. 택시비도 주냐고요? 아, 페이 드리죠, 페이. 불은 페이. 많이는 못 드려. 선택지가 너무 일단 이게 보이거든요 저는. 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퍽 두 개도 괜찮아요. 퍽 두 개? 저는 차라리 퍽 두 개가 나은 거 같아요. 차라리 퍽 두 개? 네. 페어니까? 네. 퍽 2성은 쓸만해요 생각보다. 그럼 이걸 팔게요. 아 그럼 이거 뭐야? 무슨 놀이야? 어,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 스태프 아니면 여기? 스태프는 안매한테 주는 거는 별로라고 해요. 아 안매한테는 별로다? 네. 만화를 태울 때마다 데미지를 더 주는데 그럼 만화를 빨리 태워서 좋을게요. 좋네요. 근데 바운티 2성이라서 아 안매가 만화가 있으면 데미지를 더 줘요? 나 그것도 몰랐어. 사실 안매한테 그래서 MOM 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데 궁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일단 이렇게 떴거든요. 네. 이거랑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 여기서 원래 레버 타이밍인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거너 하나 올리고. 아이고. X를 빼고 바운티 1성을 넣을까요? X를 빼고 바운티가 더 셀까요? 네. 뒤에? 앞에? 네, 이거 헷갈린다. X 넣어도 돼. 이건 취향 차인 거. X 넣읍시다. 전 X 넣을게요. 이 조금이라도 체력은 체력이다. 조금이라도 차라리 아니다. 이거는 이게 낫다. 상대 악마를 없애주는. 아 이거 너무 약하다. 이번에는 레벨업 안 했던 거 좋았던 것 같아. 아 요번 거는? 헤어를 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창고에. 터졌네? 8라운드 이기는 것보다 결국에 헤어를 만들어서 역전을 해야 되는 게임이네. 헤어 네 개네. 홀리 쉣. FF 안 되고 워리어 되긴 하는데 살 게 딱히 없어서 이걸로 잠깐 워리어라도 맞추는 거 어때요? 레벨업을 하는 게 일단 좋아 보여. 그럼 이거 팔고 레벨업.
네, 그러죠. 그다음에 X나 X? X가 워리어 받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괜찮다. 바원을 팔라고? 바원은 근데 바로 하나 뜨면은 조금 쓰다가 버려도 될 것 같아서. 반 리롤 고블린으로 1등 찍었다고요?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조심할 때. 나는 5등 했는데. 맞아, 선생님은 5등 했는데. 역시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낫네. 아까 이런 상황에 맨 뒤에 배치하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냐고? 어 맞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기겠지 설마? 아니 1레퍼한테 졌네. 아니 볼링공 에반데? 아니 내 핸드 에반데? 이게 뭐람? 일단 이거는 어 합치고 드랜 아버돈 삽시다. 준비 끝? 드랜 아버돈 사서 빨간 화살이 준비되었다. 아버돈 넣고 그렇게 올리고 이러면 하나를 빼야 되는데 워리어 얘를 뺄 수 없잖아요. 뭐가 더 걔를 빼서 워리어를 받거나 아니면은 타이니를 빼거나. 타이니를 빼죠. 그냥 워리어를 없앤다? 네, 이게 좋아 보여요. 오크 오크 워리어 없애고 언데드 언데드, 언데드 네. 이성 언데드가 좀 더 확률 높은 것 같아요. 아, 워리어가 별로 안 좋구나. 얘가 확실히 더 좋아요. 언데가 초반에 워리어가 언데드가 확실히 고민을 할 거였으면은 인첸 이성이랑 워리어 중에 고민을 하는 거. 이니 저 계속 이성만 만나네요. 얘는 둠도 있어요. 레이저랑 이길 수가 없는데요? 어 레이저다. 레이저네. 타인이랑 레이저 꺼내서 지금의 불꽃을 가져오지. 어 두 개를 빼야 되는데 언데드를 빼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이제 두 개. 네. 어쩔 수 없다. 퓨리온은 팔죠. 얘는 절대 안 쓰니까. 아 선생님 이거 론드로 나오면 또 아 알겠습니다. 다시 찾으면 돼요 론드. 일단 나오면. 배우는 배워야 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거 여기서 5원이 남잖아요. 네. 어? 팔면 되나? 3, 1 되긴 되는데 될 수도 있겠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가끔은 F를 한번 눌러서 레벨업 된 거를 가끔 받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레이저 뜨면 저는 그 이런 스노우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스노우볼? 그럼 뭐 팔까요? 퍽을 팔고 일단은 얘는 퍽이요? 좀 많이 기다려줬는데 얘는 안 나와줘서 퍽 팔고 나이트를 사서 카우스 나이트랑 배트라이트. 나는 검은 갑옷에 날 길들일 순 없다. 나이트가 나왔네요. 4나이트 됐죠. 4나이트가 더 세니까 어려보다 4나이트. 아 이거를 이렇게 나이트가 돌보는구나. 아 정의는 살아있다. 아 존나 아깝다. 이거 빼야 되나? 인첸을 그냥 팔죠? 뭔가 이상하게 됐네. 배치를 핑 때문에 랩업도 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늦게 말해. 그러게요. 두 개 팔고 랩업했으면 좋겠네. 이거는 제가 팔아볼게요. 나이트를 갈 거니까 지금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팔고 상점을 받죠 이번에. 어 이거 다 팔아도 되지 않나요? 타이니 바운티를 이제 보내줘도 될까요? 어, 타이니를 내 매력을 거부할 수 없을까요? 배치는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어? 레드 아니 아니야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하나 더 꺼내고 비마 산 다음에 하나 더 꺼내. 아 뭘 꺼내는 게 괜찮지? 스태프 들어간 비마? 비마? 여기 이걸 넣어놔서. 아 드랜이다. 드랜으로 언데드 받아야 되는. 아 맞네. 얘 옆에 나 있다. 전 라운드 생각했는데. 아 맞네 맞네. 야 이게 맞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20원을 받을 수 있네요. 20원을 또 받을 요거 수 요거 요거 어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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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 같아.
지금 받고 굿굿굿 이제 이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지금 나이트가 결정됐으니까 레이저 들어갔고 이제는 나이트랑 메이지 남해 이쪽으로 좀 붙이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도 사실 뭐 사실 쓰면 뜨는 건데 네. 이제 이자 때문에 팔아도 상관없는 이제 서열 아이가 좀 됐네. 서열 좀 올리죠 이제 카오스 나이트 아, 때문에 하나네. 하나 둘 셋 넷 오히려 지금 한 번만 돌려볼까? 셰핀이랑 인첸을 사고 지금 돈도 벌 수 있네. 매력을 거부 나무가 움직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아, 좀 오죠. 저거 베테랑도 빼고 드래곤 나이 검은 갑옷에 키스 전진을 위해 용내려왔다. 드랜 위치 조금만 아래 드로우레인 아, 얘요? 예? 오케이. 이러면 20원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비마 이제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엘프도 팔아도 돼. 그냥 두루 내 매력을 거부할 수 없을까? 두루를요? 일단 드로우 레인저도 무조건 사야 되고 둘 중에 선택해도 될 것 같아. 두루 팔거나 비마 팔고 드랜 사고 활과 화살이 주 이것도 필요 없죠. 네, 셰핀도 딱 여기까지. 자, 지고 있지만 든든해. 잘 갖춰놔가지고 있어. 아, 왜냐면 저는 드루를 좋아하는 게 드루를 너무 론드로 나오면은 바로 그 삼성을 찍을 수 있다는 드랜, 그게 너무 좋아. 드랜 나왔고 트롤 나왔다. 활과 화살이 준비되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어 잠깐만요. 이러면은 트롤 워로드 넣을까요? 트롤 넣고 레이저 빼고. 네, 레이저 빼고. 레이저보다 트롤이 더 좋나요? 그리고 배트라이더도 넣을 거죠. 이러고 드나를 뺍시다. 어차피 일성 드나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이러고 템을 트롤한테 좀 주고 이건 일단 아낄게요. 크라운은 사실 아무한테나 줘도 되는데 잘 드나는 나중에 넣는 건가요? 네, 드나 일성 드나는 그냥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할게요. 어 좋아 드루이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4나이트 시너지가 6억이요? 그 정도랑 비슷하다고 둘로 만나자. 이긴다. 상당한 문제. 연무 합지조를 데리고도 칸은 승리를 거른 것 같아서. 뭐 이 칸은 랩도지. 어? 네크로. 이거는 드랜 팔고 돌아왔다. 이거 이성보다 이거 일성 있어요? 이게 훨씬 좋아요. 아 진짜로? 나이트가 단단하기 때문에 힐 그 효율이 되게 좋대요. 이럴 때는 지금도 루나를 루나도 좋네요. 해서 루나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돼요. 여섯 개 되네요. 바로 해버릴까요? 일단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언덕에 받는 게. 네. 아니면 아 안 되구나. 아, 그러면 여덟 자리가 필요하구나. 아 근데 이성이 안 되네. 이럴 때 리롤을 해야 되죠. 네, 원래 리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이런 거 사놓고 내 리롤 해야겠다. 바람을 가르지. 사지 말죠. 안 쓸 거니까. 괜히 실수할 수 있어요. 오케이. 힘 때문에. 네. 아바도. 아바도. 저거 셰핀 팔고 아바도 사고. 되게 전소한 이런 거 챙겨. 하늘 더 갈고 닦았어. 준비 끝.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드나. 와 이거 드나 건 터졌다. 그만하자. 그만. 됐어. 어 좋았다. 이러면 이거 4원까지 필요 없죠? 팔아야죠. 드레는 절대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네, 절대 오케이. 안. 그러면 이거는 아직 메이지 코인은 일단 레이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럼 필요 없는 게 얘밖에 없네요 지금. 퓨리온 필요 없어. 어 이거 정말 후반까지. 아트롤은 못 할 것 같고 이거 그 샤먼이랑 퓨리온 팔고 바이퍼를 혹시 모르니까. 아 오히려 뒤에 퍽 바이퍼를 준비하는 거예요? 드나가 이성 만들 이성까지 한 개 남아가지고. 그럼 이 드나를 노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벨업을 해야 돼 아니면 계속 돌려야 돼요? 네, 레벨업 일단 이번 라운드는 클립 라운드니까 이번 라운드 보내주고 다음 라운드에 리롤 좀 해서 찾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드나가 얼마나 우연히 두 개나 나와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줬는데 어쩔 수 없지. 레이저 팔아야 되죠 이거. 레이저 팔자.
할게 이거밖에 없어. 루나 팔아도 되고 육나이트 할 수 있으니까 레이저가 좀 더 쓸데 없다 없었던 것 같아. 좋아. 자, 살 말자. 실수할 것 같아. 핑 때문에. 핑 때문에 살 안 되겠다. 크림 라운드에 왜 레버비랑 리롤 안 하냐고요? 그거는 나도 알아. 아깝잖아. 크립은 공짜 라운드니까 보통 리롤은 많이 안 하죠. 근데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약하면 얘네 잡아서 아이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아이템 안 먹을 바엔. 트롤이 점 사당해가지고 못 잡을 수 있어. 어 이거 MOM 만들었는데요? 이거 스태프 아까 비마한테 있었나? 네, 트롤한테 줬어요. 아 맞다. 못 잡아도 됐어요. 네, 됐고 어차피 템 안 나오니까 요거 남한테도 준다 했는데 이것도 트롤 주면 되죠? 네 다 트롤 주면 돼. 아! 아! 왜 트롤이 여기 있지? 잠깐만 이거 리롤 해야 돼요 지금. 리롤 이유는? 계속해요. 일단 끝나고 설명할게요. 네. 하나 나는 검은 갑옷의 기사. 여기 딱 빼면 돼. 한 번만 더. 아 맞아. 완전히 오죠. 옴니나 있어. 정의는 살아있다. 옴나 팔고요. 위에 있는 거 빨리 템 옮겨줘요. 됐다. 트롤한테 다 줘요. 오케이. 나이스. 벤나라 살게요. 왜 손해입니까? 3원 주고 내가 넣어놨다가 3원 주고 팔고 3원 주고 다시 다 넣었는데? 이득이 아니고요. 아 손해 아니고요. 나중에 뭐 옴나 모으면 되지 뭐. 손해가 어디서? 이성이 늦는다고요? 뇌피셜 손해는 없었어요. 이제 17라니까 레벨업하고 돈 다 써서 드나 찾읍시다. 이거는 효부 7레벨. 네. 아 이거 7레벨 두 번 찍고 드나 찾아서? 승부 봐야죠 이거는. 오케이 또 사줘. 하나, 레벨업 레이저 잠깐 사주고 리롤하고 팔 준비. 트롤 다시 팔 준비. 필요 없어. 네크로 아바돈 합치고. 합치고. 아. 하나 더 꺼내야 돼요. 일단 꺼내요. 일단 네크로 꺼내. 아, 걔 꺼내도 돼. 나이스. 일단 됐다. 됐어요. 벤나도 이상이었는데. 아니 피지컬이 아니라 핀 때문에 그래. 핀 때문에 키 씹혀갖고 눌리라고. 진짜 소리만 들으면 40원 바꿨는데. 하나 팔아야겠네. 루나 팔자. 루나.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 하겠어. 저거 팔아요. 핑 때문에 못 하겠어. 전 절대 안 해요. 아바는 이미 버텼고. 이것도 그냥 포기해요? 네, 이것도 일단 버리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여와 저주를 들고 왔지. 하나. 일단 배트라이더 합치고 자리 만들고 네크로 트롤 찾아야 돼요. 지금 하나 사고. 죽여주는 건 나는 검은 갑옷의 기사. 일단 계속 굴려야 돼요. 굴려야 돼요? 더? 계속 해야 돼요 이거. 퍽이다. 아 키력. 아, 이거 뭐야? 무슨 놀이야? 안 나오네. 여기까지야. 퍽이다. 아 너무 안 나왔다. 이렇게 나올 때는 원래 네. 승부를 봐야 돼. 지금 아. 트롤이 두 개, 그나가 두 개, 둘 중에 아무거나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는 카나를 그러면은 포기할게요. 절대 안 될 것 같아. 삼성이. 뭐 이 정도? 봐야 되긴 하는데. 이 정도로 드나 찾는 거? 너무 아쉽다. 그러면 여기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드나를 넣으면서 퍽 바이퍼를 누르면 뭐뭐를 빼야 되지? 나 이거 생각이 잘 안 돼. 트롤. 일단 퍽 합치고. 네. 계속 돌려야 되죠. 네, 계속 돌려야 돼. 새롭게 날 길들일 순 없다. 하나. 너는 검은 가운데. 10원까지만 조금만 더. 아. 한 번만. 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두 개로 받고 이거 아바돈 받고 괜찮은데 이거 이성인데 이렇게 안 될 때는 그 자기 플레이에 의심을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떠서 지더라도 네. 나는 맞는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해야 돼. 좋은 플레이가 맞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채팅창은 그러지 않는 거야. 무조건 나의 잘못이에요. 개 못해. 진짜 개 못한데요. 내가 뭐 여기서 떠야 되는데. 어! 떴다. 제가 살아남는다. 이런 막을 수 있나 근데? 일단 크림만 야 건들 게 하나도 없네? 너무 안 나온다. 이거는 드나 손절하고 이자 받는다고 게임이 전혀 안 달라지는데. 그러면 네. 이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네. 요거 요거 두 개를 넣으면서 두 개를 빼는 걸 한다면 뭘 빼야 하지? 이거 두 개를 빼야 돼요? 8렙에 8렙을 찍고 옴니나이트를 뺀 다음에 드나 바이크 7렙에는 넣을 수 없어요? 7렙에 만약에 7렙을 넣는다 하면 언데드? 이런 거 포기해야죠. 언데드? 아니면 배틀라이더를 포기한다. 요거 안 되죠? 네, 4트롤은 안 돼요. 돌려야 되죠, 10원까지 아... 10원까지도 돌리지 마요? 아쉽다, 아쉬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번 라운드만 보죠. 이번 이기나 라운드만? 지나. 오케이. 뒤로 좀 땡길까요? 네, 땡기죠. 트롤 조합은 땡기면은 괜찮아. 트롤 맨 아래 둬야 되고. 핑이 오져요, 진짜 근데. 메이지 만났는데 나이트가 메이지 상대로 좋은 조합이긴 하겠지. 고블린 같은 메이지가 그렇지, 볼링공 지나요? 아, 볼링공 아, 버텼다. 트윗 보네링크가 HTTP 막힌다고? 거짓말 진짜야? 막힌다고? 미친! 카나다. 어, 카나다. 이거 자리를 아, 카나 두 개를 넣는 게 낫나? 일단 퍽을 내려야 돼. 아, 일단 퍽 내리고 그 다음에 이거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네. 딱 좋다. 그 다음 하나 더 넣고 이제 돈 모으죠? 이기니까? 너무 과몰입하지 맙시다. 지금 이기니까. 아, 이거 더 이상 찾지 말까요? 아, 근데 요거 지금 요거 하나만 찾아도 되는데. 아, 요거 찾아도 돼. 포텐셜이 너무 낮아요, 지금 조합이. 이게 이 조합 그대로 갔을 때 포텐셜까지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이 조합 그대로 가면은 너무 약해서 맨날까지 네. 봐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트 조합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상대보다 레벨이 낮다고 이길 수 있어요. 지금 1등 만났는데 도 이긴 거거든요. 대신 나중에 밀려요, 그럼? 포텐셜을 계속 생각해줘요. 이제는 메이지는 한 물 건너갔고 너무 늦었고 30원? 일단 네. 또 킵? 네, 1등 또 만나서 킵. 이겼으니까? 이제 이기니까 지금 일단 트롤 워러드 템이 되게 좋아서 이게 퍽 합친 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인 게 있는 게 돈을 6원을 날린 거니까 드나를 당장 쓸 것도 아닌 게 아닌데 세 개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네.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찾아도 된다 처분할 네. 거 그랬나? 이런 느낌. 오 너무 센데? 1월 고블린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삼성이 그게 맞네. 어? 박쥐가 쳐놔가지고 페인을 때리네요. 아니 11이에요 피가 언제 11이 됐지? 와 이거는 24라운드에 또 애매하게 아 그니까 돈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짜 죽겠어 진짜. 네, 지금 경험치를 보죠. 몇 경험치 필요한데. 아 두 개 드나다. 어! 어! 나왔다. 뭐야 8렙 찍어요? 네 찍어요. 옴니나이트를 내려. 옴니나이트를 내려. 일단 레벨부터 올려. 레벨부터. 드나맨 뒤에. 드나맨 뒤. 드나맨 뒤.
됐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두 개. 아바 이거 봐. 어, 오케이. 다 받는다. 와, 세다. 그렇지, 그렇지. 왕기한다, 왕기해. 요럴 때 선생님이 알려줬었죠. 드나한테 템을 몰빵하지 마라. 공속만 줘라. 공속만 줘라. 나머지는 얘한테. 이것이 과외. 이제 돈 모아도 되죠. 아, 솔직히 세죠. 더 찾을 게 없어요, 진짜. 삼성각. 삼성각 나쁘지 않지. 턱을 내 매력을 턱을 트롤버러드 위쪽에 두고 이 위쪽이요? 네, 드나를 트롤버러드 왼쪽으로 옮길까요? 그리고 턱 위쪽을 좀 막아주죠. 나이트 들고 나이트 세 개로 턱 위쪽을 배트라이더 포함해서 이렇게 배트라이더를 맨 왼쪽에 두죠. 벽 쪽으로. 안 돼요. 핑 때문에 안 돼요. 네, 일단 크림 라운드라 괜찮아요. 오케이. 벽 쪽이 가장 안전한 쪽이니까 여기가? 네. 아, 이 바이퍼 이거 바이퍼 공 맞아요? 네. 끈적이? 아주 좋아 저게. 어? 이거는 연무한 지조를 데리고 창이랑 승리를 쟁취했구나. 좋아요. 이거는 어택 데미지니까 필요 없고 어택 데미지 다 투어주면 되죠. 든든하구만. 여기서 레이저 하나 팔아주고요. 이거 사줍니다. 이건 어때요? 별로요? 자리가 없나? 일단 돈 되면 그냥 모아두죠. 근데 자리가 없을 거예요. 드래곤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어 보여요. 이 지금 우리가 가는 요거의 최종 목적지는 네. 10마리가 있을 때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10마리가 있을 때 워록을 받아들고 줄 거예요. 어쌔신은 그냥 이기고 나이트이기 때문에 어쌔신한테 되게 잘 버티는 왜 약하냐? 내가 딴딴인가? 연무한 지조를 데리고도 승리를 쟁취했구나. 투어가 진짜 다 주지네. 퍽 삼성? 돈이 애매하다 근데. 왜냐면 이렇게 두 개 팔면은 퍽 사고 일단 아바돈이 뭐야? 필요 없어서 무슨 놀이야? 이거요? 네, 아바돈이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어? 옴니나이트, 옴니나이트? 아, 옴니나이트, 옴니나이트. 이거를 팔아요, 차라리? 네. 이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안 나오네. 누가 쓰나? 얘는 리롤. 리롤 고블린. 연패. 서렌. 서렌이에요, 저거? 저거 연패가 아니라? 저거 지지죠, 뭐. 여기는. 약간 이겼. 아, 여기 다른 팀. 모르겠고. 여기는 메이지. 내가. 어? 혹시 어떻게? 어? 선생님 이걸 지네? 아마 치였다. 지인 강도로 봐선 네. 벤라이더를 맨 왼쪽 벽에 붙였어도 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판은 어쩔 수 없나요? 네. 4등 하기도 힘든 판이 맞았나요? 이런 판은 어쩔 수 없죠. 센 애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 초반에 피 관리가 좀 많이 안 됐던 게